안녕하세요. 이제 모의고사 과정에 오셨습니다. 계속 제가 준비해드리겠고요. 올해는 총 3회분 모의고사 준비를 해봤어요. 각 회분마다 문제, 네 문제인데 거의 전부 계산 문제로만 구성했습니다. 여러분, 스탑워치를 개인적으로 앞에 두시고 90분 내지는 한 80분, 속도 있으신 분은 시간을 그렇게 좀 시험보다도 좀 짧게 두시고 한번 풀어보시기 시작하세요. 세 차례에 올해 준비했던 모의고사를 다 하신 분은 역주행이 아니지, 사실. 모의고사 문항은 많이 풀어볼수록 좋은 거니까 19년도 모의고사 컨텐츠를 한번 또 풀어보세요. 현재 지금 학원에서 그것도 재편집해갖고 동영상으로 올릴 예정이니까 문제가 달라요, 여러분. 나온 종목도 제가 언급한 것도 다르고 하니까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다다익선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시험장 가서 내가 실전에 이제 시험을 보실 능력이 딱 구비가 되시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 전자칠판에는 1회분 문제 1번이 올라와 있어요. 이제 이걸 여러분이 이제 이미 각자 스탑워치 놓고 각자 시험 보신 상황 하에서 저랑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걸로 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이 쿵쾅쿵쾅 뛰느라고 문제를 딱 받아들이면 말이죠. 문제 이 상황, 문제 지문이 일부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 밑줄을 쫙쫙 거가면서 주요 포인트가 될 만한 것들은 여러분이 시험지에다가 표기를 해가면서 푸셔야겠죠? 보면 제거 공장 종업원 A가 불만이 있어. 고의적으로 방화를 저질렀어. 그래서 공장이 고의로 방화를 저질렀다. 고의 방화, 고의 화재입니까? 고의 면책 적용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기업보험에서의 기업 이 보험 계약자인 화재 보험 계약에서는 고의 면책, 중과실 면책이 되려면 누가 그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어야 돼요? 임원급 이상의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이렇게 저질러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직원이라든가 이런 제3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악행 차원에서 고의로 방화하는 거는 기업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또 다른 리스크인 거예요. 담보를 해야겠죠. 네, 이거는 고의라고 다 면책되는 게 아니고 이제 보상되는 사고예요. 공장 건물 기계 재고 자산을 소실시켰다. 또 공장 화재 물건이라는 거 생각이 들어야겠어요. 공장 화재면은 일반 화재보험 일반 물건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80% 공동보험 조항이 적용되지 않죠. 보험 계산식에 직접 영향을 주는 요소다. 또한 화재가 번져서 인근 아파트가 일부 크게 소실되었다. 연쇄 피해가 아파트에 발생했어요. 아파트는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하게 되죠. 연쇄 피해도 해줄 거고. 소방수에 의해 야적된 재고자산에도 수침손이 발생했다. 야적 재고자산 있죠? 그게 뭐예요? 명기물권의 대표적인 목적물이죠? 점당 뭐 300만 원 이상 휴대가 가능한 것도 명기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이러한 공장 화재보험에서는 구 내가 아닌 구 외에 적치해 놓는 상품이든 재료든 이런 재고자산에 대해서 별도 명기를 해야 돼요. 옛날 옛날 시험 기출문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문에서는 야적 재고에서 화재가 났다고 해놓고 실제 보험 계약 내용을 들어보면은 뭐야 뭐 구내 보관 요건을 규정해놨죠. 그러니까 야적 재고는 보상이 안 되는 목적물이 돼버리는 것. 그게 이제 과거 기출문제였는데 이번 문제는 어떤지 봅시다. 이렇게 대충 중요한 여기 앞에 세 줄에서 나온 중요 포인트는 우리가 체크했고 계속해서 볼게요. 계약상 공장
그다음에 아파트 여기가 분란되죠. 공장은 화재보험이고 공장 물건 화재보험에 가입금 건물 기계 재고 자산을 따로따로 들었는데 야적 재고는 한도를 1억 원으로만 기재했어요. 오케이, 1억 원 좋아. 그다음에 공제 금액 1억 원. 그다음에 재고 자산에 대한 통지 특별 약관을 붙여놨다. 재고 통지 특별 약관이 본금 계산식이 제일 죄송합니다. 화재보험 약관 중에 제일 외우기 짜증난다 그랬죠. 길어서. 하여튼 그게 자꾸 시험에 나오는데 여기도 그걸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아파트는 건물에 대해서 10억 원 들었고요. 지금 여기 목적물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공제금액이 하나로 설정되면 나중에 이걸 쪼개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쪼개요? 재고자산이 껴있기 때문에 재고자산의 본금 계산식이 이 둘하고 다르죠. 네? 특히나 통지특약을 붙여놨기 때문에 계산식이 다르게 되니까 한꺼번에 통합 계산이 안 되는 거야. 통합 계산이 된다면 공제금 그냥 1억 원뚝 빼버리고 손해액에서 빼버리고 계산하면 세상 편하고 좋을 텐데 얘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 그래서 1억 원을 나중에 쪼개는 일이 생길 거다. 또 문제를 보면서 감이 잡혀야 되겠어요. 또 정보가 필요하죠. 제주달가액, 뭐 보험가액, 손해액 이런 정보가 필요한데 공장 제주달가액을 보면 10억, 기계 10억, 재고자산 6억이고 보험가액 이렇게 표기해놓으면 이건 이제 시가라는 소리죠. 이 시가가 건물, 기계, 재고자산 이렇게 따로따로 있어요. 여기 야적재고를 포함한다라고 해놨고요. 뭐 제주달가액 특약 같은 게안 붙어 있는 계약이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이 정보는 헛정보가 될 거고 여기가 보험가입 비율을 계산할 때 필요한 정보가 되겠죠. 손해액 건물 2억, 기계, 재고자산 3억, 야적재고가 소방피해로 2억이 났대요. 요거 유심히 봐야 돼요. 지금 재고가 3억 손해 난건 야적을 뺀 군의 보관이었던 재고 자산의 손해액이고 야적만 딱딱 놓고 보면 야적 수취 손해가 2억 원 났대는데 아까 계약 중에 보면은 한도가 1억으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야적 재고의 2억 원을 다 물어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두 정보를 비교해서 생각이 드셔야 돼요. 네? 야적 재고 1억이잖아. 끽해 물어줘도 1억 원 이상 물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입금액 제한을 받기 때문에. 손해 2억 났다. 이거 트릭이었어요. 이렇게 재고가액 통지 특약을 적용할 수 있는 정보가 나오는데 전월 재고 통보액이 5억이었지만 실제 그 당시 10억 원이었다. 그러면 이거 갑자기 확 줄었네. 아니 뭐 널려 주시면 되겠어요. 여기에 보면 어떤 상황에 해당하는 겁니까? 통지를 안한건 아니지. 안한건 아닌데 실제 재고 가액보다 적게 의도적으로 축소 보고한 거죠. 그럴 때 본금 계산식이 어떻게 돼요? 쉬워요, 그거는. 손해액 또는 보상 한도액 분 곱하기 뭐예요? 사고 당시 실제 재고 가액분의 뭐예요? 통지 금액, 최종 통지 금액.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분의 5가 될 거예요. 비례식은. 아파트 뭐 필요한 정보가 대충 다 나오죠. 손해액 나오고 그다음에 잔존물 제곱이 2억 원 이렇게 나온다. 잔존물이 이렇게 많이 나왔나? 뭐 문제를 위해서 이렇게 낸 거죠. 근데 여기서 경험 많은 사람이면 또 무슨 감을 잡을 수 있냐면 어제 보험 가입금액이 10억 원밖에 안 됐는데 손해액이 9억 5천이 나가면 거의 전산보험 가까이 나간 거예요. 나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죠? 비례식이 아주 심하지 않는 한. 거기 잔존물까지 하면 얘 둘을 합쳤을 때 아마도 가입 금액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감을 잡으셔야 돼요. 문제가 상당히 그런 건 내고 싶어 하는 그런 컨텐츠잖아요. 그래서 그 저런 식으로 가입 금액 대비 손해액이 크다라는 느낌도 여기서 딱 받으면 다음에 실제로 이제 계산하면서 아, 둘이 보험금을 합쳐보니 한도액보다 넘겠구나. 그렇게 전개되면 상당히 많은 점수를 여러분이 지금 득점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살펴봤고요. 포인트도 대충 짚어봤고요. 그럼 이제 답안을 전개해야겠죠. 답안은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가장 표준 검증된 답안 포맷을
적용해서 문제풀이를 만들었어요. 네? 문제풀이 포맷을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고 가겠어요. 아, 여기 아니구나. 참, 이거구나. 여기 이제 답안지가 이렇게 여러분 그 있잖아요. 뭐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문항에서 문, 일, 의, 답. 이쪽으로 써야 되나? 좀 지우고 다시 할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문, 일, 의, 답. 그래서 문제 이제 답안지 상단에 이렇게 몇 번 문제에 대한 답인지 딱 쓰시고 막 일 이렇게 하는 줄 알죠. 이렇게 하시고 로마자 숫자로 딱 해갖고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뭐요? 담보 판단 이렇게. 기출문제 시간에도 제가 이런 포맷으로 했는데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담보 판단해갖고 이 어떤 사고 원인과 거기에 대한 이 담보가 어떻게 되는지 또는 면책사항이 뭐가 있는지 이런 걸 줄줄이 일단 쓴단 말이에요. 전개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하에다가 쓰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써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보험금 계산이지? 네, 보험금 계산을 쓰셔야지. 이제 보험금 계산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목적물 손해에 대한 거. 목적물 손해보험금을 먼저 쓰시는 거지. 여기다가 쓰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뭐 비용 손해니 이런 거. 비용 손해, 보험금 또는 무슨 확장담보나 특약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한 보험금을 이렇게 다음 항목을 바꿔서 쓰는 거예요. 로마자. 1번은 보통 목적물이 건물이 많이 나와요. 건물, 2번 기계, 3번 요 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서를 정해서 쓰시면 되겠어요. 비용 손해도 뭐 잔존물부터 뭐 기타 다른 비용들 이렇게 해서 이게 기본 표준 포맷이에요. 이런 포맷에 입각해서 여러분 답을 전개하시면 이 큰 문제가 이 틀 안에 싹 다 녹아 들어가요. 보실래요? 그래서 자 로마자로 시작한 목차 첫 번째 담보 책임 검토해갖고 공상화재 보상 책임 썼죠. 종업원의 악행은 막 그들도 업무 중에 대해서는 의제 피보험자로 간주되고 그들의 고의에 의한 화재는 기업 계약자 입장에서는 화재 리스크일 뿐이에요. 누가 와서 불 지른 거랑 같은 거예요. 자기가 안 지른 거고 이거 면책은 아니고 보상되고 주택까지 연쇄 피해 된다 이런 얘기 썼고요. 그 다음 이제 목적물 별 보험금 계산을 하는데 지금 화재보험 계약이 두 개가 등장하니까 목차를 보험 계약별로 잡았어요. 그래서 공장 화재, 그 다음 주택 화재 이렇게 잡은 거지. 자, 그거는 그런 이제 목차 잡는 그 응용력, 또 판단 이런 것도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일단 로마차 2번 목차는 공장 화재로 딱 했고요. 공장화재는 이제 목적물별 보험금 계산식 전개가 알파벳 2번 항목에 나오는데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었던 게 공제금액을 안분해야 하는 일이 있었어요. 저거 안분을 해놓아야만 목적물별 이제 보험금 계산할 때 바로바로 이제 면책금을 적용할 수가 있으니까 목적물별 보험금 계산식에 들어가기 전에 저렇게 안분을 공통적으로 해야 할 무슨 뭐 가입금액 안분이니 아니면 뭐 공제금액 안분이니 이런 안분을 할 일이 있으면 여기서 먼저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목차에서는 각종 안분 이렇게 해서 여기에는 뭐죠? 공제금을 안분할 필요가 있어서 1억이라는 공제금을 안분을 시작합니다. 건물 기계 재고에 각각 손해가 2억, 4억 그리고 얼마의 재고자산 손해가 났기 때문에 그거를 1억에 대해서 곱하는 거죠. 각자 비율대로. 건물 2억이었고 기계까지는 4억 딱딱 떨어지는데 재고자산이 얼마였냐 이거죠. 재고. 나는 여기 지금 재고를 4억을 해놨어요. 재고자산의 손해를.
왜 세월호 사옥을 했느냐? 문제 지문을 보면 구 내에 있던 재고 자산의 손해는 3억 원이었는데 구 외에 있었던 야적 재고가 2억 원이 났다 이거지. 그러니까 3억 원이었는데 2억이 추가라니까 총 금액적으로는 5억이야. 하지만 보상 책임이 있는 야적 재고는 가입 금액 1억 원 한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3억 원에다가 보상 책임이 있는 야적 재고 금액 1억만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 4억이 여기 안 분해되는 또는 보상이 되는 기준 금액이 되겠어요. 하면 뭐잘 쪼개지죠. 2억, 뭐 2천만 원, 4천만 원, 4천만 원으로 이렇게 각 목적분별로 앞으로 적용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통분모해야 할, 공통적으로 안 분해해야 할 일은 끝났고, 그러면 이제 건물, 기계, 재고자산의 순으로 보험금을 따따닥 계산해 보면 되겠어요. 건물부터 해봅시다. 건물은 보니까 초과보험이래요. 초과보험 맞나? 그렇지. 왜냐하면 시가가 8억 원이었는데 가입금액이 10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실손보상이 되는 거죠. 초과보험이고 실손보상한 다음은 지금 건물에서는 2억에다가 아까 안 분해서 건물 쪽으로 배분한 공제금액 2천만 원을 빼서 1억 8천. 심플하게 계산하고 기계는 일부 보험이에요. 왜 일부 보이냐면 기계는 시가가 8억 원인데 가입금액이 5억 원밖에 안 돼. 여기 뭐 80%는 코어 인슈런스 붙였다? 그러면 뭐 가감점이 어마어마하게 돼요. 이 사람이 공장 물건에 대한 개념도 없구만 이러면서 막 예? 같은 반대로 또 주택이나 일반 물건 창고나 뭐 이런 일반 물건 화재 보험인데도 80% 공동 보험 적용 안 했다.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을 모르는구만 하면서 점수를 아주 박하게 준다. 그런 거 실수하지 마시고 4억에 4천 빼갖고 이렇게 8분의 5 하면 이게 은근 나눠져요. 이게 3억 6천이기 때문에 그래서 2억 2,500 정도 계산이 됩니다. 재고자산은 재고가액 통지 특약에 따라서 보험 계산식 중에 이제 정확히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고 당시에 실제 재고가액분의 통지한 금액 딱 2분의 1이네. 여기가 왜또 1억만 되는지는 먼저 말씀드렸으니까 뭐 굳이 반복은 안 하겠어요. 거기에 배당된 면책금을 이렇게 빼주면 그 금액에 대해서 2분의 1 곱해서 1억 8천만 원. 목적별 공장 화재 보험의 보험 계산식 끝. 기본을 자꾸 물어봐. 최근 2, 3년 시험이 막 중복 보험 막 머리 아프게 만들어 갖고 막 억지로 해 갖고 얼마나 진짜 숙달되어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기본적인 약관 적용, 약관 계산의 기본 필수 요소를 잘 알고 있느냐 이걸 물어봐요. 시험 문제로서는 잘 내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프로냐를 뽑아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 기본기를 잘 알고 있느냐. 이런 그 기본적인 내용을 물어보고 있다. 모의고사에서 이 정도 내가 답을 할수 있다 하면 여러분도 실전에서도 충분한 득점을 할 수가 있는. 주택화재로 갈게요. 주택화재는 이제 목적물 손해하고 잔존물 재고비하고 나눠서 봐야 되는데 목적물 건물 9억 5천 원에다가 공제금이 없다고 그랬죠? 거기에 12.5억이에요. 코마가 아니고 포인트가 도트가 와야 되는데 잘못됐네. 하여튼 12.5억에다 곱하기 80%. 왜냐? 주택화재니까 80% 코인슈런스를 붙이죠? 10억이 돼요. 이게 여러분 암산으로 풀수 있는 문제를 내라는 요즘 룰 때문에 숫자가 사실 시험 문제 내일 계산 문제의 숫자가 제한적이에요. 숫자를 자꾸 모의고사 풀면서 익혀보면 암산이 너무 자동방으로 잘될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곱하면 10억 나와요. 10억, 10억? 그냥 9억 5천 다 실손보상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고 얘가 내가 손 PDF를 놀릴게요. 그렇다. 잔존물 재고비. 잔존물 재고비는 한도액부터 따져야 되죠. 한도액 이렇게 해서 10%에 9억 5천에 10%에 9,500. 좋아요. 그다음에 지급보험금이 2억이나 생겼다고 그래서 실제 비용이지 이거는 거기에 목적물 계산식을 그대로 적용받으면 다시 2억이 나와.
그럼 2억이라는 거는 여기 지금 PDF 변화하면서 이게 이상하게 기호가 됐는데 원래 기호는 이거죠. 2억을 다줄수 없으니까 한도에 9,500만 원을 제한해야겠어요. 9,500까지 제한하는 것까지 좋은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아유 9,500이 아니죠. 여기 지금 단위를 우리가 좀 잘못해. 9억 5천인데 이거 내가 오류 정정을 해야겠네. 목적물 보험금이 9억 5천을 줬지요. 더하기 이게 지금 숫자 하나씩 더 올라와야 됐어요. 여기가 이제 잔존물 제곱이 9,500만 원이 되면 금액이 이렇게 해야 10억 450만 원이 되는 거죠. 10억 그렇죠. 10억 4,500만 원. 야, 이거. 파일 수정을 좀 나중에 해야겠다, 제가. 이렇게 되면 10억 4,500이면 가입 금액 10억보다 크게 된 거죠. 그러면 화재보험 약관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10억으로 제한. 예. 오케이? 네. 주택화재보험은 우리가 문제 풀면서 예상한 것처럼 가입금액 대비 손해액이 굉장히 가입금액 거의 육박할 정도로 크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문제 포인트에서 잔존물하고 합쳐서 가입금액을 넘는 그런 식 질문이 될 가능성이 커요. 일본 여기서 문제가 와서 전형적으로 그거 이제 그런 결론이 돼. 네. 결과값이 나오게 됐죠. 아니, 뭐, 이렇게 써도 괜찮았죠. 모의고사 문제 풀이니까, 여러분. 여기서 잠깐 단위수를 제가 헷갈리게 문제 풀이 작성하면서 만들었는데. 이해되시죠? 그냥 뭐, 이대로 봐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보자. 거기서 끝이 아니죠. 이제 보험금을 주고 나면은 구상권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실업법이 적용이 되지 않아요. 일단 뭐 유책자가 뭐 과실로 경과실로 불을 냈다면 실업법에 의해서 구제를 좀 경감을 받고 하겠는데 여기는 이제 의도적으로 내다 보니까 중과실 또는 고의로 낸 화재에 대해서는 실업법에 의한 책임 경감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 얘기도 좀 알고 계셔야 되고 또 보험회사가 청구권대 의해서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방화를 저지른 직원에 대해서는 직원이 이제 경과실로 불 내면 실업법 적용도 받고, 또 뭐가 있어요? 회사가 그 직원한테 구상도 하지 않죠. 왜냐면 그냥 피보험자니까. 여기는 어때요? 고의 화재이다 보니까 해당 직원에 대해서 전액 다 구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보험금 이후에 구상권에 관한 질문도 빈발이 요즘 물어보고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여러분 어떤 식으로든 재활용이 될 필수 컨텐츠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1번 문제 건 피느라고 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다들 잘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여러분 저 배점 지금 한 이게 30점짜리 문제인데 담보 책임 파트에 5점, 공장 화재 10점, 또 주택 화재에 뭡니까? 보험금 계산하는데 한 10점, 마지막 구상권 행사하는데 5점 이렇게 배점을 여러분 스스로 세부 배분을 해갖고 주요 컨텐츠라 생각하는 거에 대한 세부 배분을 여러분 해보세요. 해서 득점이 얼마나 나오는지 셀프 채점을 한 번씩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